손이 아파서 못 치겠어요. 너무 아파요. 어떡하죠? 골무 같은 거 없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이템이 있다니요. 와, 진짜 문화 충격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안녕? 전설의 기타맨입니다. 오늘은 장소도 바뀌었고 옷도 기타 선생님 옷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맞습니다. 오늘은 기타 강좌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제목이랑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기타 칠 때 안 아프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 1화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초보분들이 가장 기타를 많이 그만두는 이유, 처음에 시작할 때 입문 단계에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기타를 포기하는 이유는 아파서, 네, 아파서였어요. 저도 처음 할 때 진짜 아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아파서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물어보세요. 아, 선생님 너무 아파요. 이거 진짜 기타 치려고 하는데 손이 아파서 못 치겠어요. 너무 아파요. 어떡하죠? 골무 같은 거 없나요? 골무 같은 거 없나요? 골무 같은 거 없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저는 보통 그런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기타를 많이 치세요. 그냥 골무를 두르세요, 손에. 손에 골무를 두르시면 되잖아요. 1화 영상 보시라니까요. 1화 영상 보면 굳은살 만드는 법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기타가 없는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맞다! 어쨌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발견했습니다. 제자가 한 명 있는데요. 중학생이에요. 오늘 기타를 치러 왔어요. 저는 이제 보통 기타를 치러 오면, 배우러 오면, 제가 튜닝 먼저 하자 하고 튜닝을 시키거든요. 자, 근데 애가 튜닝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뭐 무슨 눈깔 사탕 먹으려고 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바스락바스락 되고 있길래, 야, 너 뭐 하냐? 뭐 해?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뭔 줄 아세요? 이게 뭐냐면, 짜잔! 진짜 있었어요. 기타 골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책 넘길 때 그 쓰는 골무. 예, 기타 골무래요. 본인이 샀대요. 너무 손이 아파서 기타 치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샀대요. 그래도 야, 좀 보자마자 신기했어요. 야, 나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 나 때 진짜 이런 거 없었는데.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일단은 저는 굳은살 전도사니까요. 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쿠팡에서 샀대요. 쿠팡? 거짓말하지 마. 이거 책 넘기는 골무 아니야? 이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나,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있어요. 저 진짜 문화 충격이었다니까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타 골무 진짜 대박이다. 근데 그 가격도 보시면 뭐 2,900원에서 뭐 5,000원, 18,000원까지 18,000원?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우와, 진짜 신박하다. 그러면은 나의 굳은살 이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No, God!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끼고 쳐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자, 골무 꼈습니다. 약간 좀 불안해요. 새끼손가락은 맞지도 않아. 이거 할 거면 이렇게 손가락별로 사이즈 다르게 좀 만들어 놓지. 이 사람들이 진짜. 기타를 쳐볼게요. 자, 쳐볼게요. 코드 보세요. C코드 잡고 칠게요. 보이지도 않아. 소리가 나는 것 같긴 해. 기타 실력이 지금 후퇴한 것 같은데? 한 줄 한 줄 쳐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골무가 너무 뚱뚱해요. 자꾸 다른 줄을 건드려. 이거 자꾸 이거 봐봐. 새끼손가락 또 돌아간 거 봐. 골무가 너무 뚱뚱해요. 이거 근데 진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정말 기타 골무라고 검색해서 샀대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이템이 있다니요. 와, 진짜 문화 충격입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골무가 뚱뚱해서 다른 줄을 건드려서 나는 소리예요. 이거는 흔히들 여러분 손가락으로 칠 때 그 다른 손가락이 다른 줄을 건드려서 나는 소리죠. 자, C코드만 그럴 것 같으니까 다른 코드 잡아볼게요. 자, G코드. 우리 찢어진 바지 했었죠? 이것도 나는 것 같네? 이거 기타를 못 치는 것처럼 들려주는 그런 느낌인데? 자, 그럼 좀 쉬운 코드 잡아보죠. E마이너. 이것도 뭐 잘 나는 것 같긴 해. 자, 하나씩 들어볼게요. 이건 좀 나는데 어김없이 다른 줄을 건드리죠. 와, 진짜 이거 뭐야? 이거 거의 뭐 기타 치는 거 불가능인데?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거 새끼손가락 돌아간 거 보이세요? 골무? 여러분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기타 골무라고 치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와, 진짜 이거 거의 기타 치는 거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저는 쳐보자마자 바로 압수했습니다. 이거, 네, 바로 압수했습니다. 돌아가 있는 거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기타 손이 안 아프기 위한 그런 건 없어요. 아, 하나 있다. 노력.
이거 진짜 이거 나 때 이런 거 없었는데. 노력도 안 하고 기타 실력을 얻으려고 하다니. 여러분 이거요 그냥 잘 갖고 계시다가 책 볼 때 쓰세요. 책 볼 때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독서광 라는 책이 너무 좋습니다. 책 넘길 때 이거 침바를 필요도 없이 아주 좋아요. 두 번째, 나는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돈이 얼마인지 세보고 싶어. 잘 안 넘어가죠? 그때 골무 이거 끼고 하세요. 잘 넘어갑니다. 기타 치려고 이거 알아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쿠팡이나 이런 데 검색하신 분들, 제가 도시락 사서 따라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싶네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진짜. 야 너 이런 거 살 시간에 굳은 살 만드는 연습이나 해라. 이거 사는데 얼마나 걸려? 얼마 안 걸리는구나. 하루에 이거 사려고 검색하는 그거 그 시간만 투자해도 굳은 살 벌써 만들었다. 일주일 안에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 사는데 3,000원 줬다며. 선생님 아이스크림 사줄게. 다음 주에 오면 너 그냥 3,000원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 생각해. 이거는 선생님 책 볼 때 쓸게. 이건 선생님 책 볼 때 쓸 테니까 3,000원 아이스크림 그냥 사줄게. 아이스크림 먹고 이건 훌훌 털어버리자. 현금 주긴 좀 그래. 여러분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다 속임수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손 안 아프게 해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나 선생님이 다시 이거 너 다시 줄게. 그냥 너 가져가서 책 볼 때 써. 이거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그래. 아 참 진짜 이거 웃음밖에 안 나와. 이거 파시는 분들도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아이들도 같이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예쁜 말만 합니다 저는. 이것도 나쁜 말인가? 결론은 여러분 저런 거 믿지 마시고 굳은 살 열심히 만드세요. 일화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세요. 총 맞기 무서워서 전쟁터 안 나갑니까? 그건 맞지. 총 맞으면 안 되지. 금강불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강불개를 선물해 드리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방탄조끼를 찾고 계세요? 이거 별로 좋지도 않은 방탄조끼인데 이거 방탄조끼 입었다가 여기 가슴 말고 머리 맞으면 어떡하... 이것도 나쁜 말인가. 여러분 굳은 살 그냥 만드시고요.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알겠지 X나. 선생님 진짜 실망이 크다. 이거 다시 너 줄게. 안전합수 아니야. 어차피 영상만 찍고 주려고 했는데 이거 다시 말하지만 이거 책 볼 때 써라. 여러분 씁쓸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 근데 이거 진짜 너무했다.